안녕하세요. 춘팅입니다. 서귀포 중문에 나왔습니다. 아주 제주스러운 풍경의 이곳은 카페 중문 별장의 모습입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 혼자 산다 해서 코쿤이 다녀간 커피 오마카세를 맛볼 수 있는 카페입니다. 제주도에 이런 곳이? 제주에 살면서도 처음 와본 곳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1987년 모 회장님의 별장으로 지어진 이곳은 사무실로 쭉 사용하다가 작년 2023년 9월 1일부터 중문 별장이라는 명칭으로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카페는 그냥 이용도 가능하지만 커피 오마카세를 맛보기 위해서는 예약은 필수입니다. 예약은 네이버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약할 때만 해도 방문 일주일 전에는 여유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코마카세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예약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500평의 중문 별장 주변에는 이렇게 귤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거울은 사진 찍으라고 가져다 놓으신 거겠죠? 거울이 깨끗하지 못해 살짝 아쉬움은 있네요. 코마카세 예약에 성공하셨다면 예약 시간 10분 전에는 입장하셔야 합니다. 커피 오마카세는 정시에 시작되거든요. 총 4가지 맛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1인 금액은 15,000원이에요. 제공하는 커피는 매일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의 첫 번째 커피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처음 만들어 먹었다는 스트라파차토입니다. 커피를 못 살게 군 티가 나지요? 그 덕에 커피가 뜨겁지 않고 쓴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부드럽기까지 한 커피였습니다. 두 번째 커피는 제주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어서 중문 별장에서 개발한 제주로라는 커피예요. 네 개의 커피 중에서 가장 기대가 없었던 커피였는데 가장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던 커피였습니다. 세 번째 커피는 꼼파냐입니다. 에스프레소에 크림을 올려서 함께 마시는 커피죠. 중문 별장에서는 크림 위에 볶은 호두를 얹어주시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마시는 꼼파냐. 아는 맛이지만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커피를 마시면 너무 과다하게 카페인 섭취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잔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은 보통 사이즈 아메리카노 두 잔 정도 분량이라고 해요.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전 시간대에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마지막 커피가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커피향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실내 좌석은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야외에 캠핑 감성의 자리가 꽤 있었네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내 친구들아, 어서 오렴. 제주 감성 넘치는 중문 별장에 데리고 올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신선한 체험이었습니다. 커피 마니아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고 방문해 보세요. 제주도 중문에서 춘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